라인의 서브 리시베네코 최진성의 선택 뒤쪽입니다. 0-4-0의 공격에 성공하면서 이제 점수는 듀스로 이어지겠습니다. 점수는 24-24 듀스. 이지석의 서브 리시베네코 올려줬고 선택은 한국민 중인데요. 블라에 막혔지만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한국민의 득점 성공. 리시베네코 최진성의 선택 왼쪽. 아 끝까지 한 번에 디그는 성공을 했는데 네 지금 이상현 선수도 아쉬움에 참 얼굴 한번 찡그려 보는데 네 최진성의 서브 세팅됐고 이번엔 왼쪽입니다. 이번 한양대학교의 공격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안쪽에 떨어지면서 김선호의 득점 성공 26-25. 이번에는 한양대학교가 점수를 먼저 가져갑니다. 최진성의 서브 짧게 떨어졌고요.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을 받고 공격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양대학교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살짝 맞지 않았고 인하대학교가 다시 듀스를 만들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살려낸 한양대학교 오른쪽에서 류성주 다시 한번 뒤쪽 한국민. 한국민의 공격은 터치아웃이라는 주심의 손인데요. 인하대학교가 득점 인정을 받습니다. 1세트부터 듀스를 주고받고 있고요. 다시 한번 최진성의 선택 류성주입니다. 류성주의 공격은 성공하면서 한양대학교가 다시 앞서나갑니다. 사이드라인에 네. 잘 물려서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슈는 살짝 흔들렸고요. 살려냈고 왼쪽에서 공격은 불나게 막혔지만 아웃됩니다. 1세트의 향방이 승부를 가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류성주가 떴습니다. 류성주의 득점 성공. 다시 1세트 포인트 오릅니다. 네 박현의 서브 네트 맞고 이나대 쪽으로 다시 한번 왼쪽을 받고요. 한국민이 넘겨주는 공. 아, 이번에는 인하대학교의 선을 들어줍니다. 김웅비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웅비의 서브 다시 한번 최진성의 선택은 유성주입니다. 유성주의 득점 성공. 유성주가 좋은 공격 이후에 좋은 서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리시베 냈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한국민 공격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민을 봤습니다. 한국민의 득점 성공. 네, 29-29 원빈 다시 한번 최진성 다시 한번 왼쪽에서 홍상혁 홍상혁의 득점 성공합니다. 자 홍상혁의 서브 홍상혁의 날카로운 서브는 이심 흔들렸고요. 그대로 세트를 마무리하는 한양대학교 박찬웅 선수가 마지막 득점을 성공하면서 31-29 한양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옵니다.